투데이 스몰 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디오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디오는 임플란트 업체예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예. 자, 임플란트 업체인 디오 일단 기업 네. 내용부터 살펴볼까요?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중에서도 아날로그 외에 그 디지털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주요 경쟁사로는 뭐 물론 잘 아시다시피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요 경쟁사이지만 그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좀 치중되어 있는 업체고 동사는 매출액의 한 90% 정도가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한 내수가 30%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한 70%로 약간 한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디지털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보철 사업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그 이러한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모멘텀도 올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해서 되게 확대되는 일로에 있는 거죠. 네네. 예, 그쪽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? 네. 그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연평균 신흥국 같은 경우에 물론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거의 한 25%에서 30%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신흥국이 아닌 유럽,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약 한 15%에서 20% 정도로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타 그 국가 대비해서 의사분들의 그 임플란트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보급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약간 정체하고 있지만 연평균으로 한 5%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임플란트 외에도 올해 5월부터 보철 사업을 영위를 할 계획에 있는데 보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장의 약 한 5배에서 한 6배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. 이게 그 뿐만 아니고 지금 보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한 15% 정도로 꾸준히 성장 중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문제는 네. 실적이 중요한데 네, 맞습니다. 디오 실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? 그 동사가 2019년도 실적을 먼저 리뷰를 드리면 동사 2019년도에는 매출액 1272억 원 YOY 약 30% 정도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47억 원으로 YOY 330%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. 그 2019년도엔 같은 경우에는 18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하였었는데 그 성장 배경에는 동사가 그 17년, 18년도에는 그 신규 국가 진출에 따른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아직 신규 국가 진출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외형과 수익성 둘 다 좀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작년부터 그 주요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그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고 또한 동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이익단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이어서 1분기 실적 프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01억 원으로 YOY 4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억 원으로 YOY 10% 정도 그 감소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배경은 일단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외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동사가 과거, 그러니까 작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대형 치과향으로 5년 동안의 그 수주를 지금 작년 19년도에 받았고 이게 올해부터 이제 온기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미국만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33% 정도 성장한 7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0% 이상의 성장을 그 연초에는 추정을 하였으나 코로나19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YOY 그 한 2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매출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% 정도 감소를 전망하는 이유는
그 동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 국가에 진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임플란트 업체들에 대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임플란트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동사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에는 중국이 타격을 받았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현재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좀 확산됨에 따라서 미국이 좀 매출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에서 또 이거를 커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또한 외형적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연관적으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네.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,379억 원으로 YOY 한8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1억 원으로 YOY 7%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. 그이 같은 성장 요인은 뭐 물론 상반기 는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성장세 둔화가 확실시 되었고 하반기는 아직 그 코로나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은 이 추정치가 또 낮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반기에 정상화를 가정을 한다면 동사의 실적이 전년 대비보다는 확실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 외에도 올해 5월부터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동사가 지금 진출해 있는 약한 70여 개 국에 보철을 지금 사업을 개시할 계획에 있고 이런 또 보철 사업 개시에 따른 신규 매출이 발생이 전망이 됨에 따라서 동사의 그 연간 실적은 그타 임플란트 업체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실적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네네. 저이 피어 그룹들의 그 PE 수준은 어때요? 네네. 그 피어 그룹들의 PE 수준이 근데 워낙 천차만별인데 일단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산정이 안돼 있고 젠티움 같은 경우에는 동사보다 지금 동사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반면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8배에서 한 9배 정도 수준인데, 물론 동사가 그 아날로그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는데, 동사의 그 과거 밸류에이션 받았던 그 밸류에이션 그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13배 수준이는 과거에 그 제일 못 받은 수준이 그래도 한 16배, 7배 정도 수준은 받았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13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고,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동사의 그 올해 실적 및그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도 지금 현 주가 수준은 그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코로나19 국면에서 사람들이 뭐다 병원 다안 가지만 치과도 또 저기 그 많이 안 가는 그런 그 모습이죠. 네, 근데 안 가는 모습인데 이게 동사 1분기 실적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우려 대비해서는 아직도 그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에도 물론 둔화됐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는 영향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받는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살펴볼 텐데, 뭐, 그, 준비하신 것 중에서 못한 말씀이 있다든지, 한번 같이 묶어서 살펴주시죠. 그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올해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적 타 임플란트 업체들도 실적을 타 임플란트 업체에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아웃퍼폼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실적 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그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놨고, 그리고 작년에 그 미국형 5년짜리 수주를 획득을 하면서 5년간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그 실적 안정성이 담보된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임플란트 업체들 중에서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강점을 좀 경쟁력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도 그 최근에는 글로벌 업체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과거에 그 아날로그를 전문으로 했던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디지털 임플란트를 다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동사가
강점, 동사의 강점은 그 임상 케이스가 한 30만 건이 넘으면서 지금 현재 한 2014년도부터 꾸준히 임상 케이스를 쌓아왔고, 근데 반면에 그 국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도 한 17년도에서 18년도부터 사업을 영위했고, 아직 임상 케이스가 한 5만 건 이내로 상당히 적은 케이스입니다. 근데 의사분들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안 그래도 그 숙련,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데, 그 임상 케이스가 많은 동사의 장비를 그 선정할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실제로도 동사의 장비를 디지털 임플란트 쪽으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고, 그리고 일단 그 미국, 작년 그 미국에서 받은 5년간의 수주가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, 그 국내 그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수주를 받은 사례가 한 건도 단 없었습니다. 근데 동사는 작년에 그 5년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동사의 기술력을 그 미국 업체 측에서 인정을 하였다는 거고, 이래서 기술적으로는 동사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